아휴, 오늘도 힘들었다, 형님한테. 아휴, 얻어맞느라 정말 힘들었어. 돈 벌기 힘들구나. 아휴, 여보, 나 왔어. 여보, 고생했어요. 사랑해요. 아빠, 저도 사랑해요. 아빠가 우리 집안을 살렸어요. 사랑해요. 왜 그래? 여보, 빨리 나 좀 따라와 봐요. 아니, 무슨 일인데 그래? 이쪽이에요, 이쪽 빨리 오세요. 이쪽이야. 저기 좀 봐요. 눈이 이게 뭐야? 당신이 가져온 씨앗을 심었더니 돈이 열리는 돈나무가 되었지 뭐예요? 뭐라고? 우리 가족은 이제 뭐야요? 아빠 이제 걱정 완전 완전 끝 완전 끝. 이게 정말 싫어야 싫어. 이거 꿈 아니지? 누가 좀 꼬집어봐. 나 꿈인 것 같아도 그래. 그래요, 제가 꼬집어드릴게요. 아! 아파! 아파! 꿈이 아니구나. 꿈이 아니야. 오늘 우리는 한우 먹는 거야. 한우? 자, 한우 먹자. 만세! 만세! 뭐라고? 관둔다고? 아, 이제 저희 집은 더 이상 학대당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. 그렇게 알아두세요, 형님. 크크크. 그래봤자 네 손이지. 그래, 어디 거지 가족 한번 힘내보라고. 크크크. 네,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크크크. 다른 사람이 이사가 왔나? 뭘 뽑던 집이 있네? 우리 동네에 이런 부잣집이? 계단은 왜 이렇게 길어? 엄청난 부자인가 봐. 여기다가는 정원을 세울까? 너 여기서 뭐하냐? 이게 무슨 뭔데 이게? 형님, 이거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한 저희 대저택이에요. 이게 너희 집이라고? 아, 별건 아니고요. 제 다섯 번째 집이랍니다. 이런 집이 더 있다고? 그러고 보니 옷도 고급스러워 보이고. 오, 저 턱시도에 저 명품 구두, 그리고 저 선글라스.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? 아, 형님, 저는 쇼핑을 하러 가야 돼서요. 그럼 이만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뒷조사를 해봐야겠어. 그래, 그렇단 말이지. 거지에게서 씨앗을 받았는데 그게 돈나무였다? 그렇습니다. 그 말을 나 못 믿으라는 거야? 너 내 성격 까먹었어? 그래도 미쳐야 본전이니 그 거지가 있는 곳이 어딘지 말해. 네, 위치는 그래. 자네가 그 씨앗 가지고 있다는 그 거진가? 냄새. 당장 내게 씨앗을 주게. 100만 원이면 되겠나? 안 돼요.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. 그럼 1000만 원. 씨앗은 발송이는 게 아니에요. 아이, 그지 자식이 내 성격 진짜 까먹었나 보네. 자식이! 자식이! 내 성격 까먹었어!
사람 살려! 영차! 영차! 진짜 씨앗을 가지고 있었잖아? 진작 이렇게 강제로 뺏으면 될걸. 집에 가서 빨리 심어봐야겠다. 집에 가서 진행시켜! 아빠 돈이야 돈! 정말 나무에 돈이 열렸잖아. 난 아빠. 이제 초인류 부자야. 나도 돈 다 낼 거야. 다 낼 거야. 돈 따! 다 낼 거! 진행시켜! 돈 다 낼 거야! 돈 좋았어! 돈 다 낼 거! 아빠 비켜 낼 거라고! 좋았어! 우와 명품이다 명품! 예호! 아가씨. 저요?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싹 다 주셔. 저기부터 저기까지요? 가격이 엄청날 텐데요. 아빠 걱정하지 마. 여기 명품 샵이야. 걱정 마. 돈 걱정하지 마. 아빠 돈 오늘 왕창 가져왔어. 우와 아빠 짱이다. 아빠 짱이야. 그럼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. 여기 하라고. 와 돈 엄청 많아. 아빠 다음에 푸다라로 갈까요? 아니면 베르메스로 갈까요? 어디든 다 쓸어버리자꾸나. 여기에요. 여기 위주 지폐. 뭐? 위주 지폐? 신고받고 왔습니다. 속까지 동행 주셔야겠어요.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설명할 권리가 있습니다. 아빠! 이건 뭔가 잘못됐어 아들. 아니야! 아니라고! 이거다! 이거다! 따라오세요. 싫어! 마음에 곱게 써야지 멋진 나무 한 그루가 열리는 거라고. 저기 동생 제발 나 좀 교도소에서 보석금으로 좀 빼내주면 안 될까? 제발 부탁이야 싹싹싹. 글쎄요 형님이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니 그건 좀... 이재성! 다 너 때문이야. 내가 이 교도소만 나가면 넌 내 손에 맞을 줄 알아. 끊겠습니다. 여보 무슨 전화예요? 쓸데없는 전화야. 이렇게 좋은 집에서 하니까 너무 좋다. 우리 가족들 이제 꽃길만 걷자. 사랑해 우리 가족들.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.